K3 기관총이 이제 대체가 되는 게 K15 아니겠습니까? 야, 요거 얘기는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조금 뭐 약간 늦은 감이 있죠, 사실은. 네. 진작에 했으면 좋았을 걸 라는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5.56mm 탄을 사용하는 K3 기관총을 대체하는 기관총이 국산 기관총이 나온 거죠. 그래서 K15 기관총이라고 명명이 됐고요. K3 기관총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면은 이미 뭐 들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연사 과정에서의 어떤 기능 장애. 네. 이것이 사실은 문제가 되고 오랫동안 지적이 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또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K3를 직접 현장에서 다뤄보실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네. 그분들도 이 연사 과정에서 자꾸 걸림 현상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문제 제기가 돼 있어 왔죠. 아, 요거를 이제 예전에 계속 사용하셨던 분들은 전체 우리 중대나 대대에서 한 두 정에서 세 정 사이가 정상 작동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근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현재 K3, 신형 K3는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군대가 보유하고 있는 K3, 네. 구형 이 K3들이 문제가 좀 많았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네. 또 한 가지 이제 그럼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요. K3 기관총은 기본적으로 1980년대에 개발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어떤 국방과학기술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성숙되지 못했죠, 사실은. 그런 한계가 있었고 그 이후에 나오고 나서 문제점이 지적돼서 많이 개선이 됐고 이번에 새로운 이제 기관총을 새로 개발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획기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기관총을 통해서 개선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K15의 가장 큰 이제 장점은 결국은 이제 연사 능력을 획기적으로 이제 그 과정에서 기능장애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굉장히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시험 평가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아주 연사 능력에 있어서 정말 뭐 더 이상 불만이 없을 정도로 아주 매끄럽게 잘 사격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또 들리고요. 기본적으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신형 기관총을 개발했기 때문에 어떤 유효 사거리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격 발사 속도는 기존의 K3가 700에서 900발이었는데 연사 속도는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700에서 한 1000발까지 사실은 늘어났고요. 그 후에 이제 그 외에도 부수적인 개선을 보면은 이제 총열이라든가 그다음에 총 몸통 이런 것들을 우리의 한국인의 체형에 맞게 사실은 개선을 하고 개머리판도 조절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사격할 때 굉장히 용이하도록 이렇게 개선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조준경도 과거에는 이제 어떤 달빛을 활용한 미광 증폭 방식이었다면 이제 열상 조준경으로 해서 바꿔서 야간에도 훨씬 효과적으로 사격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개선 효과가 있었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첨언을 하자면은 이제 앞에서 제가 K3 기관총이 K15로 바뀌는데 조금 만취지탄, 조금 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활용 점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산 차기 소총이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대형 플랫폼에 관련해서는 뭐 굉장히 획기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정말 병사들이 현장에서 사용하는 가장 만족할 수 있고 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 가능한 우리에 맞는 국산 차기 소총을 만든다면 활용 점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사실은 드리고 싶습니다.